365일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알려드리는 건강365의 유다현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부터 찾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정작 술을 마시면 스트레스가 더 쌓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화제입니다. 이 연구를 보면 술을 마시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쌓여서 음주량만 늘어난다고 덧붙였는데요. 스트레스뿐 아니라 또 남는 건 숙취밖에 없겠죠. 기분 좋을 때 적당히 즐기는 음주 습관이 몸에도 좋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먼저 건강 브리핑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브리핑 이금숙입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발병하는 암은 바로 위암이죠. 위암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이름을 가진 균입니다. 헬리코박터 균은 깨끗한 위에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감염이 되는데요. 감염되면 만성 위염이 생기고 결국에는 암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헬리코박터 균에 어떻게 감염이 될까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감염자의 입을 통해서 감염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대부분 10살 이전에 감염이 되는데 과거 어린 아기에게 소화가 잘 되라고 음식을 씹어서 주는 육아법 등이 감염률을 높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행동을 하는 부모가 많이 없어졌고 과거에 비해 위생 상태도 개선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률이 낮아졌는데요. 초등학생의 경우 감염률이 20% 미만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이 위암을 일으키는 과정을 살펴보면 헬리코박터균에서 만들어내는 독성 단백질 등이 위 점막세포에 침투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이 계속되면 만성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 위암까지 이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만성 위염에서 위암까지 가는데 20에서 50년이 걸리지만 일부는 만성 위염에서 바로 위암으로 진행합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 여부를 확인하려면 위 내시경을 통해서 위 조직을 채취하고 세균을 배양하거나 또 내쉬는 숨, 즉 호기를 종이봉투에 채취해 헬리코박터균의 여부를 알아보는 요소 호기 검사를 해야 합니다. 만약 헬리코박터균에 감염이 됐다면 제균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2013년부터 모든 헬리코박터균 감염자에게 제균 치료를 권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 환자가 모두 위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고 또 무증상 환자에게 모두 제균 치료를 하게 되면 항생제 내성균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위 십이지장 궤양 등을 앓고 있거나 조기 위암 내시경 수술 후에 이 헬리코박터균을 없애는 치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또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위암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균, 위암 가족력이 있거나 소화불량 같은 위장 증상이 있으면 제균 치료를 한번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건강브리핑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약 70% 정도는 눈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인데요. 나이가 들면 뭐 눈이 침침하다, 눈이 잘 안 보여,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하지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지 하고 생각하신다면 이번 방송을 꼭 보셔야겠습니다. 노화는 어쩔 수 없는 퇴화 현상도 아니고 충분히 예방도 가능하고 또 치유도 가능한 질병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노안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과 전문의 이인식 원장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방금 제가 노화는 예방이 가능하고 또 치료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맞나요? 야, 노화는 나이가 먹어서 생기는 건데요. 예방도 되고 치료가 된다는 얘기는 나이를 거슬러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죠. 그렇죠. 근데 다행히도 현재로서는 노안 치료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그리고 예방법도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실생활, 실습관
그래서 네. 우리가 어느 정도 노안을 안 오게 하거나 없앨 수는 없지만 노안을 조금 늦게, 덜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좀 늦출 수는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예. 왜 흔히 노안이라고 하면 뭐 약간 뭐 이렇게 보는 게 예. 멀리서 보는 게 노안의 시작이라고들 하는데요. 어떨 때 좀 노안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노안이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보통 한 40대 시작하거든요. 근데 처음 증상은 우리가 노안 그러면 가까운 게 안 보이는 거를 네. 생각을 하는데 꼭 그게 노안의 첫 증상은 아니에요. 사실 첫 증상은 가까운 거에서 먼 데를 볼 때 혹은 네. 먼 데를 보고 있다 가까운 거를 볼 때 전환이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책을 오래 보고 있는데 누가 들어왔는데 누구지 하고 봤는데 바로 안 보이는 거. 반대로 뭐 TV를 보다가 이제 갑자기 책 보려고 그러는데 한 1, 2초 깜빡깜빡하고 보이면 그게 노안의 초기 증상이라고 네. 보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환이 늦어지고 그다음에 점점 이제 가까운 게 안 보이는데 또 하나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는 노안은 근거리만 안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원거리 시력도 좀 떨어져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침침하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감각신경이 저하되는 거기 때문에 근거리, 원거리, 그중에서도 근거리가 먼저 감소하는 게 노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노안을 이제 뭐 보통 우리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 중에 하나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자연스러우니까 방치를 하게 되는데 노안을 또 방치하게 되면 치매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이건 사실인가요? 저도 안과 의사로서 야 이게 눈이랑 치매가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처음에 네.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 치매에 대한 관심이 많죠. 네. 예, 그래서 치매를 어떻게든지 예방하고 치료하려는 노력들이 있는데 그중 놀라운 그 보고서가 네. 눈이 잘 보이는 분은 63% 이상 눈이 안 보이는 분에 비해서 치매에 시작하는 시점도 늦고 그리고 진행하는 정도도 늦고 네. 그래서 결과를 저희가 보니까 저희가 보통 모든 정보를 처리하는 거는 뇌에 갔지만 그 시그널이 들어오는 거는 거의 83% 눈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시그널이 들어오면 그만큼 뇌의 판단력, 활동력도 세지는 거고 계속해서 나쁜 시그널이 들어오면은 뇌에서 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감소가 돼서 치매가 좀 빨라진다. 그래서 눈이 좋으면 네. 치매가 어느 정도 예방이 된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안을 절대 당연한 걸로 여기고 방치를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 노안의 초기 증상이 백내장이랑 또 비슷한 것 같아요. 좀 뭐 눈이 좀 뿌옇다거나 침침하다. 그렇다면 노안과 백내장 어떻게 좀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노안이 오는 시기, 백내장이 오는 시기가 비슷하고 네. 노안의 증상, 백내장의 증상도 비슷하고 네. 네. 그리고 백내장이 오면 노안이 진행되고 노안이 오면 백내장도 진행되고 이게 서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노안과 백내장을 분리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평상시 거리는 잘 보이는데 근거리만 안 보인다. 그러면 노안은 의심을 해보는 거고요. 네. 네. 평상시 거리, 근거리 둘 다 뽀얗게 안 보인다면 백내장을 의심해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간단히 얘기를 하면 노안 같은 경우는 근거리가 주로 안 보이고 그렇죠. 백내장은 뭐 근거리 또 먼 거리 상관없이 다 안 보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내가 노안인지 아닌지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로 해요. 네. 네. 노안은 사실은 40대가 넘어가면 누구나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이것이 노안이 아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간단하게 내가 노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제가 준비를 했는데 여기 있네요. 만 원짜리 보이시죠? 큰 돈이네요. 네. 만 원짜리를 보시면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잡고 읽어보시겠어요? 네, 앞에요. 여기 있는 글자 한번. 네. 앞에는 한국은행 총재. 일단 1번 네. 거리가 네. 만 원짜리를 드렸는데 네. 이렇게 보신다. 이게 일단 아까 첫 번째 노안의 첫 증상이 노안이 온 겁니다. 그래서 네. 집에 보면 30cm 자가가 있을 네.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우리가 자를 보통 독서 거리를 한 30에서 한 33cm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가 딱 편안하게 거리가
30cm가 되느냐 자를 한번 대보시면 되고 멀어졌다 이건 노안이 시작한 거고요. 난 이래도 잘 보인다 그럼 아직 건강한 거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이 한국은행 총재라는 이 글자는 우리가 안과에서 J3, J5라고 하는 그 시력 시력으로 보면 거진 한 1.0 정도의 근거리 시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보인다면 아직 돋보기도 안 써도 되고 노안은 왔지만 별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 근데 문제는 보세요. 우리 세종대왕 옆에 아주 작은 글씨가 보이시죠? 아, 그렇네요. 여기 작은 글씨 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세종대왕 예. 1397에서 그거를 네. 읽을 수 있으면 소위 말하는 근거리 시력이 1.2, 1.5. 정말요? 예, 무지하게 좋은 시력이에요. 20대, 30대라면 당연히 이게 읽는 게 당연하고요. 대신 네네. 40대 중에는 이게 무슨 글씨인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야. 네. 이게 안 보인다면 노안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네, 보면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원장님은 어떠세요? 원장님 테스트 해보셨을 것 같은데 가물가물합니다. 그러면 노안 이제 시작은 된 걸로 봐야 되겠군요. 예, 예, 예. 사실 저도 눈이 좀 많이 약한 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피곤하거나 하면 눈에서 가장 저는 먼저 와요. 그래서 지금 이 테스트를 한다고 했을 때 좀 걱정을 했었는데 잘 읽으셨습니다. 네, 그래도 예.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노안은 예. 아닌 걸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라식이나 라섹을 하면 노안이 온다, 올 수도 있다, 좀 빨리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예, 예, 이거는 예. 사실인가요? 궁금하시죠? 네, 너무 궁금해요. 사실 라식, 라섹 같은 시력교정 수술하고 네. 이 노안은 별개의 문제예요. 수술은 그래요? 예, 시력교정 수술은 레이저로 각막을 수술하는 거고 노안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술을 한다고 해서 노안이 빨리 오거나 늦게 오지도 않을 거고요. 단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노안 수술 중에서 실제로 레이저로 하는 노안 수술도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예전 같으면 30대 중반, 40대까지만 해도 시력교정 수술, 라식라섹을 하는 걸 좀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혹시 수술하고 나서 노안이 빨리 오지 않을까. 근데 요즘은 반대로 네. 수술을 하면서 노안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또 노안이 오면 많은 분들이 돋보기를 찾잖아요. 네. 근데 또 이 돋보기도 너무 일찍부터 이제 쓰게 되면 오히려 눈에 안 좋다라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거죠? 처음에 불편했는데 그럭저럭 지낼만 했는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돋보기를 쓰기 시작하면은 네. 그 시점이 노안이 계속 진행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돋보기도 수도 조금씩 올라가고 이전 쓰던 돋보기도 좀 안 맞고 그러니까 내가 돋보기를 써서 눈이 나빠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처음에 돋보기 시작을 할 적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본인 조절력을 조금 남겨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네. 근거리 안경을 돋보기를 처방을 해서 딱 썼는데 와, 시원하게 보인다. 라는 얘기는 풀로 교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완전 교정이 됐다는 얘기는 자기가 그나마 남아있는 조절력. 이게 없지는 않거든요. 좀 약해진 거지. 그걸 써야 되는데 그걸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네. 처음에 돋보기를 쓸 때는, 안과 가셔서 한번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골라서 편한 돋보기를 써도 좋지만, 약간 부적교정된, 조금 덜 보이는, 약간은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네, 그 정도 돋보기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수술을 앞두고 나서는요, 안과뿐만이 아니라 내과 쪽도 좀 알아봐야 된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도 검진을 좀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이 노안이 오는 나이가 이제 40대, 50대 한 번 정도는 눈 건강 체크를 해봐야 되는 나이거든요. 백내장이 네. 있는지, 시신경은 괜찮은지. 왜냐하면 20, 30대 안과 가보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안과에서 정기검진 받는 거는 건강검진 받을 때 잠깐 안압재고 안조 촬영하는 정도지 그 이상 자기 눈을 안과에 가서 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전신적인 질환이 있는지 네. 또 전신적인 질환이 있을 때는 노안도 빨리 오고 백내장도 빨리 진행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이제 할 때 안과와 또 내과 검진도 같이 하면 더 좋은 거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수술만큼 중요한 게 또 수술 후의 관리일 텐데요. 요즘 뭐 눈에 좋다는 비타민제 많이 먹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아침마다 루테인 먹거든요. 또 뭐 오메가3도 있을 거고. 근데 이런 비타민제가 실제로 효과가 좀 많이 있나요? 비타민, 저희가 먹는 영양제는 사실은 거의 모든 게 음식 속에 있다 그러죠. 현재로서 확실히 눈 건강에 좋다라고 보고된, 입증된 거는 대략 한 세 가지 정도입니다. 비타민 A, E, 그리고 루테인, 그리고 오메가3. 뭐 그 외에도 다른 물질은 있지만 이 세 가지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이것은 시신경에도 좋고 눈 노화에도 좋고 노안에도 좋고. 근데 우리 비타민 A 그러면 뭐 있는 음식 속에 어떤 음식이 있는지 아세요? 홍당무. 눈에 좋다는 홍당무. 비타민 A죠. 예. 루테인, 달맞이꽃, 딸기, 베리류. 예. 그리고 오메가3 뭐 연어 기타 등등. 그래서 근데 저희 식단을 보면 늘 연어도 먹고 산딸기도 먹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늘 골고루게 섭취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세 가지 영양제는 드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골고루 섭취하는 거긴 한데 너무 또 영양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눈 건강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 사용을 좀 많이 줄여야겠죠? 네, 스마트폰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거는 아이들 근시, 노안 다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면은 가까운 데를 보기 위해서 조절군이 힘을 줘서 근거리에 초점을 이렇게 맞추고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이걸 중간중간 풀어줘야 돼요. 릴렉스를 해줘야 돼요. 계속 이렇게 되면 조절근에 경직이 와요. 그래서 근거리 스마트폰 오래 보고 있다가 보면 머리 아프고 두통 생기고. 맞아요. 먼 거리 보면 한참 지날 때까지 침침해요. 예, 안 보이고. 그래서 스마트폰을 저희가 안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스마트폰을 볼 때 중간중간 의도적으로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 스트레칭을 하고 그러잖아요. 눈 운동도 하고 그런 것처럼 눈을 스트레칭할 수 있는 거는 근거리, 원거리를 이완시키는 거. 그래서 스마트폰 오래 볼 때 잠깐이라도 쉬라고 잠깐 하품하면서 먼산 잠깐 보는 그것만 하더라도 눈 조절근 경직에는 아주 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아주 좋은 운동법입니다. 중간중간 릴렉스하는 거.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스마트폰을 아예 사용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처럼 눈도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해주는 습관 들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번 시간은 이것이 궁금하다 코너입니다. 이인식 원장님과 함께 노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노안과 함께 눈 건강에 대한 상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맞으면 O, 틀리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볼게요. 근시는 노안이 오면 시력이 좋아진다. 이건 정답이 뭔가요? 당연히 옵니다. 아, 왜요? 왜냐하면은 공평합니다. 네, 근시 있어서 눈이 나쁘신 분들이 노안이 조금 늦게 오고 덜 불편한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컨 사이트라 그래가지고 안경을 쓰시던 분, 이 친구들이 노안이 와서 막 돋보기를 쓰기 시작할 때 본인은 안경을 벗으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맨눈으로 근거리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근시가 어떤 면에서는 노안에는 유리하다. 그리고 처음에 오는 시점도 좀 늦어진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정답, 근시는 노안이 오면 시력이 좋아진다. 맞는 답변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도 볼게요. 노안 수술은 여름보다는 겨울이 좋다. 맞아요. 저도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엔 아무래도 햇빛도 워낙 강하고 자외선도 강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답이 뭔가요? 정답은 제 생각에는 중간에서 X가 맞을 X가 것 같아요. X인 걸로. 왜냐하면 이거는 노안 수술뿐만이 아니고 모든 눈 수술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눈은 정말 정교한 항온항습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왜냐하면 눈에는 눈 자체는 에어컨도 있고 냉장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막, 맥락막에서 들어오는 열, 빛을 다 막아주고요. 우리 눈에
눈이 아주 작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흐르는 혈류를 재보면은 거의 그 주먹 이상, 우리 장기야 맞먹는 그만큼 혈류가 빠르고 네. 왜냐하면 같은 조건, 같은 온도를 유지해주려는 이 항산성이 유지되는 눈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름이든 겨울이든 밖이 40도건 영하 20도건 눈 늘 같은 온도를 유지하기 있기 때문에 굳이 여름 겨울을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절과는 관련이 없는 걸로.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외선을 막기 위해선 짙은 선글라스가 좋다. 저도 밖에 나갈 땐 사실 흐린 날도 전 선글라스를 끼거든요. 왜요? 눈이 좀 약한 편이어서. 예. 그리고 흐린 날에도 좀 자외선이 있다고 얼핏 들은 적이 있어서 그랬는데 뭔가 이 짙은 요게 약간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그렇죠. 함정이? 네. 네. 정답은 뭔가요? 학생 때 사지선다를 하면 이런 표현은 무조건 X죠. 네. 짙은 선글라스가 좋다. 좀 이상하죠. 네.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외선을 차단하려고. 하나는 강한 빛을 차단하려고. 네. 근데 자외선이랑 강한 빛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색깔이 진하다고 자외선이 더 차단되는 거랑 전혀 무관하거든요. 자외선만 차단하는 색깔 없는 선글라스 보안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색깔이 짙은 거랑 자외선 차단이랑은 다르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있거든요. 네. 흐린 날에 많이 탄다 그러잖아요. 자외선이 그대로 햇빛은 없지만 자외선이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네. 색깔이 짙은 거랑 자외선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근데 짙은 선글라스 가끔 낄 때가 있는데 오히려 잘 안 보이고 눈이 좀 더 피로하더라고요. 색깔이 너무 짙게 되면은요, 우리가 밝은 데 가면 동공이 작아지고 어두운 거 가면 많이 보려고 동공이 커지거든요. 근데 해는 있고 맑은 날씨인데 짙은 선글라스를 끼면 네. 동공이 착하게 해서 동공이 커져요. 네. 그러면 오히려 자외선이 더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너무 짙은 선글라스는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안경으로 노안과 원시를 동시에 교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정답은 뭔가요? 이건 아주 애매한데요. 네. 세모입니다. 세모. 네, 세모.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원시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20대, 30대 때 소위 말하는 1.5, 2.0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좋은 눈. 진짜 시력 좋은 거예요. 네, 근데 그 눈이 노안이 조금 빨리 와요. 왜요? 예. 네, 숨겨져 있는 원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2.0, 20, 30대 보통 한 1.5, 2.0은 보통 눈으로는 잘 못 보거든요. 근데 약간의 원시가 있으면 1.5 시력을 보는 데 도움이 되게 약간 조절을 하니까 그래서 1.5, 2.0을 보다가 대신 눈 좋은 친구들이 조금 더 노안이 빨리 오고 또 오면 세게 오고요. 예, 그래서 지금 내가 노안 때문에 정말 힘들다 그러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안경 없이 너무나 좋은 세상을 보고 살았는데 노안이 오면 잘 안 보이거든요. 게다가 예전에 안경을 쓰셨던 분이라면 안경이 이렇게 거추장스럽지가 않아요. 원래 썼던 거니까. 그쵸. 근데 이분들은 평생을 안경 없이 편하게 지내시다가 이제 갑자기 안경을 쓰시려니까 안경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죠. 그래서 세모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안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40대에서 50대의 안과를 찾아서 필요에 따라 교정하거나 또 적합한 처방을 받는 게 노안 진행을 막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네, 원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안이 왔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점은 가까운 것이 안 보인다는 이유로 가까운 데 있는 대상을 소홀히 보는 거라고 합니다. 잘 안 보인다고 해서 대충 보다 보면 점점 관심도 줄게 되고 결국에는 기억도 희미해진다는데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가까이 있는 것에 늘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지내신다면 노안도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셰프 정옥입니다. 오늘은 새콤달콤한 블루베리와 지글지글 굽는 소리만 들어도 즐거운 스테이크를 이용한 요리를 해볼 텐데요. 눈 건강도 챙기고 든든한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한 오늘의 요리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집에서 스테이크 하실 때
맛 없게 되는 경우 많잖아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알려드리면 고기를 냉장고에서 꺼내자마자 구워서 그래요. 고기를 꺼내서 한 상온에서 1시간 정도 두면은 이게 약간 온도가 점점 올라가죠. 근데 너무 차가운 고기를 굽게 되면 온도가 안으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겉에만 익고 속은 하나도 안 익어요. 고기에 소금과 후추를 뿌려주세요. 팬에 오일을 두릅니다. 그리고 스테이크 구울 때 정말 중요한 게 낮은 온도에서 구우면 안 되고요. 뜨거운 온도에서 겉을 태닝하듯이 세게 익혀줘야 돼요. 그래야 육즙이 빠지지 않고 흔히 말하는 겉바속촉이라고 하죠. 겉은 바삭바삭, 속은 촉촉한 그런 스테이크가 될 것 같습니다. 고기를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자, 지글지글 소리 들리죠? 이때 궁금해서 막 고기를 들추거나 뒤집으면 겉면이 제대로 익지 않고요. 약간 울퉁불퉁하게 돼요. 허브와 마늘도 넣어줍니다. 팬에 레드와인을 넣고 블루베리는 으깨서 넣어줍니다. 약간의 소금을 해주고 끓여줍니다. 잘 익은 고기를 그릇에 담고 소스를 얹어냅니다. 노안이 왔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점은 가까운 것이 안 보인다는 이유로 가까운 데 있는 대상을 소홀히 보는 거라고 합니다. 잘 안 보인다고 해서 대충 보다 보면 점점 관심도 줄게 되고 결국에는 기억도 희미해진다는데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가까이 있는 것에 늘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지내신다면 노안도 충분히 예방하고 또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